안녕하세요. 베란다에서 다육이랑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지띠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 다육이들인데요. 얼마 전만 해도 그 여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벌써 이제 또 10월달을 들어서고 있고요. 이제는 겨울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육이들도 겨울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겨울에 또 잘, 무하게 클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맘쯤에는 이제 다육이들을 일반 간수보다 저면 간수를 해서, 물마름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시기가 됐고요. 제가 그 여름에 지금 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여름에는 색감이 안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그 일교차가 심하고 일교차가 이제 벌어지고 하니까 그이 다육이들이 이제 색감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요. 여기도 보면 온전하게 많이 색감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분만 이렇게 오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오고 있죠. 근데 그 베란다에서 키우면 다육이 색감은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집 다육이는 그 색감이 오면 좋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힐링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물을 잘 주고 하다가, 한두 아이를 이제 놓친 아이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벌레가 이제 생겨가지고, 물을 제가 제때 못준 아이가 생겨서, 그 벌레가 생기더라고, 깍지벌레가. 그래서, 저는 다육이 키우면서, 이렇게 약을 친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약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챙겨주다 보면 이렇게 웃자람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웃자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아이를 잘 수용 정리를 하면 이렇게 늘어지는 걸로 키우면 되니까 웃자람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창이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웃자람이 있으면 좀덜 이쁘죠. 아무래도 입과 입 사이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 입과 입 사이가 공간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그 웃자라면 이렇게 수용으로 만들어가면서 키우면 되고요. 또 이제 그 웃자람이 있으면은 요런 아이들 순따기 해줘서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만들어줘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웃자란다고 다 잘못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잘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키우면 되는 게 다육이더라고요. 두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지금 여기로 철아였는데 굉장히 여기가 다 화분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요 아이 물을 많이 안 줬더니 이렇게 조금 많이 그 녹아내렸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얼른 빼가지고 물이 마른 거니까 물속에 물꽂이식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다육이 흙에 심어 놓은 상태예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기운을 차리고 있네요. 우리가 그 다육이를 키우다가 벌레가 생길 때가 있죠.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을 미리 안 하기 때문에 물을 안 주면은 그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녹아내기도 하고 근데 녹아내리는 것도 문제고 벌레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잎이 이상징후가 오면 이렇게 들여다봐서
벌레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녹아내리고 있는 건지를 빨리 판단해서 흙에서 다 온전하게 빼서 물에다가 이제 좀그 세척을 한 다음에 물을 좀덜 먹어서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세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물꽂이에다 해놓으면 지금 보이죠? 여기 물꽂이 해놨다가 이제 다육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물 먹은 다음에 조금 이렇게 입이 생기가 생기면은 그때 이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그 줄기에 물을 조금 건조시킨 다음에 다육이 흙에다 심으면 또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만약에 벌레가 생기면 그거를 빨리 흙에서 털어내가지고 흙을 다 털어내서 깨끗하게 털어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잎에 예를 들어서 요런 잎에 벌레가 생기면 요 위에 이제 벌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요 잎과 잎 사이에 생기고 그러면 여기를 전부 다 이제 그 요지로 좀 어느 정도 털어주고 깨끗이 이렇게 걸러내고 또 물로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하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흔들으면 돼요. 거꾸로 이렇게 요 잎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깨끗이 흔들어져서 벌레가 다 깨끗하게 깨끗이 씻어 나간 걸 확인을 하면은 그때 샤워기를 한번더 위에서 잎과 잎 사이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말려줘야 되겠죠. 바람에 조금 이렇게 날리면은 건조를 좀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다육이 흙에 심으면은 또 이제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다육이든 다른 화초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이렇게 살려낼 수 있어요. 그냥 상태가 안 좋다고 그냥 방치하면은 더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가니까 조금 잎과 잎 사이 이상 징후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뭔가가 좀 감지가 되면 그때 빨리 흙에서 털어내는 게 제일 빠른 치유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 키우는 것도 굉장히 쉬워져요. 그냥 이렇게 끝까지 방치하면은 그 아이가 다 벌레에 침투하든가 아니면 다른 옆에 아이까지 침투하게 되고 하니까 그거를 빨리 아이가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빨리 해서 물에다가 흙 털어내고 물에다가 세척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 다육이는 제가 더 들여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뭐 작년에는 정말 다육이를 하나도 보낸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워낙 더워서 그런지 제가 이제 두 아이 일어처라하고 또요 어떤 요 아이 요 아이도 지금 그러고 제가 다 털어내고 이렇게 씻은 거거든요. 세척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하고 이렇게 두 아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지금 생겨서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잘 버텨지고 있고요. 베리 하긴스 이 아이도 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한다고 가습이 되게 주면 안 되고요. 좋아하는데 물을 또안 주면은 요렇게 입이 작은 아이들은 다 녹아내려요. 물을 안 주면.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힘이 들 때는 위로 주면은 가습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면간수로 주면 이 아이가 물을 먹을 만큼만 먹기 때문에 그 저면간수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면간수로 주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가 물이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저면간수 할 때는 또 적당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초보자들한테는 저면간수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저면간수를 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려줘야 되죠. 아무래도 말려주는데 장마 때나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에는 말려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햇볕도 좋고 이런 날은 자기가 알아서 다 말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흐린다든지 습도가 높다든지 이런 날만 저면간수를 조금 피해서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요 아이도 물을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입이 이렇게 얇은 아이는, 입도 제가 요런 입을 가진 아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녹아내릴 것 같으니 물을 잘 먹고 나더니 이렇게 장미꽃처럼 이렇게 다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가 날씨 기온에 따라서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겨울이 되지만 조금 다육이들을 조금 좀더 구입을 해서 좀 많이 키워볼까 해요. 제가 너무 많이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른 식물들의 꽃식물들의 제라늄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육이들한테는 조금 종류가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생존 보고를 오늘 해봅니다. 요것도 철한데 요 아이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므렸었던 아이인데 줄기가 이제 크면서 줄기가 이렇게 자라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기의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아이가 제스타라는데 요 아이가 정말 예뻐요. 키우기도 쉽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육이 분갈이 하고 나서 요 입장이 말랑말랑하면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가 좀 키우기가 좋더라고요. 요 이쁘죠? 또요 아이도. 요 아이는 아디바예요. 아디바. 또 연꽃 모양인데 지금 여기에 조금 이상 변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물. 제가 물을 조금 많이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요런데 떼어버릴까 하다가 지금 놔둬봤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떼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입장에 이렇게 윤기는 흐르죠. 그렇죠? 물을 먹어서. 그러니까 요런 상황은 물이 고파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잎이 요 아이는 잎이 쫙 펴지더라도 약간 끝이 오글오글 레이스처럼 이렇게 하는데 입 물을 좀 먹으면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입장을 보고 물을 간수를 하면 되고요. 특히 다육이들은 요 만년소 이런 아이들 입장이 이렇게 얇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식물 하초, 하초처럼 물을 주면 되거든요. 다육이과에도. 그러니까 다육이들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안 좋아하는 아이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물을, 입장을 만져봐서 입장이 노글노글하면 물을 주면 되니까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 머금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입이 얇은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요. 그냥 일반 식물처럼.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되고요. 여기 지금 라울 같은 애도 정말 라울도 지금 화면에는 안 이쁘게 나오는데 실제는 좀 이쁘거든요. 지금 요즘에 다른 라울은 조금 색감이 올라왔는데 이 아이는 색감을 굉장히 안 들어지네요. 이쪽에다 놨는데도 창가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라울은 정말 키우기가 쉬워요. 초보자들한테 제가 추천하거든요. 좀 햇볕을 많이 볼수 있는데 두면은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가 라울이거든요. 이 아이는 벌레도 잘안 생기고 물을 잘안 줘도 벌레도 안 생기고요. 물을 좀안 준다고 해서 녹아내리거나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울은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 색감이 입혀지면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 햇볕에서 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두면 되는데 저는 좋은 자리에는 꽃식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식물들 놓느라고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이 앞자리에 둔지 얼마 안 돼서 맨날 뒷자리에 있다가 지금 앞에다 내놨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 색감도 아주 밝게 핑크빛으로 물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정말 순둥하다는 거이 아이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운 아이, 안 어려운 아이도 간혹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쉽고, 관리를 못하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해보면, 조금 물을 주든 안 주든, 좀 순둥한 아이가 간혹 한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시면 초보자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육이 키우는 거를 한번 추천을 해요. 저희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용어에서 입꼬지 하고 그랬거든요. 약업생이도 지금 요 일회용 용기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지금 약업생이 여기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죠. 원래는 약업생이 이렇게 커야 이쁘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지금 이 약업생이도 이제 웃자란 기가 좀 있죠. 그래서 술따기를 다 해줬어요. 까라솔. 까라솔도 그냥 키우면 입이 정말 우리 어른들 손톱만큼 커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순따기 해가지고 이렇게 입이 작게 만들어고 또입 순따기 하면 그곳에서 두 얼굴이 나오니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역삼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따기를 해주면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